관세음보살, 예, 발언문을 한편 제가 정성껏 읽어드리겠습니다. 예, 이 내용은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출판사 조원인연에서 발간한 무일불교의범이라고 하는 책에서 발췌를 했습니다. 발언문입니다. 예, 잘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. 영원한 생명이요, 한량없는 광명이시며, 자비하신 부처님, 저희는 더없이 맑고 선한 부처님의 아들, 딸이옵기에, 희망에 가득 찬 가슴을 열고, 치성으로 발언하옵나이다. 거룩하신 부처님, 어둠 속에 방황할 때 부처님의 눈빛을 보게 하시고, 시련에 헤맬 때 따스한 손길을 잡게 하시며, 미워하고 원망할 때 미소를 보게 하시며, 나태와 좌절에 허덕일 때 부처님의 고향을 보이시어 용기를 배우게 하소서. 자비하신 부처님, 신, 구, 의, 삼업으로 부질없이 지은 죄를 모두 참회하옵나니, 탐, 진, 치, 삼독으로 다시 또 업을 짓게 하지 마옵시고, 부처님의 지혜와 용기를 충만케 하시어, 따뜻한 자비의 품 안에서 영급토록 떠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. 거룩하신 부처님, 원하옵나니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지켜 주시고,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소서. 감응하옵소서. 이러한 모든 일이 빠짐없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, 그 기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하여 저희가 진정 땀 흘리는 노고를 통하여 자신을 극복하고 청정한 법륜을 몰아 가슴마다 불의심을 가꾸어 이 땅에 부처님의 나라 성취하는 참다운 불자가 되게 하소서. 대자대비하신 부처님,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옵나니 이 합장을 받으소서. 관세음보살, 관세음보살, 관세음보살.